자, 96번째 시간입니다. 계산서 그리고 요금에 대한 문의죠?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as your dinner? 네, 이제 웨이터가 와서 이제 물어봤어야죠. 대략 이제 음식 끝난 걸 보고 How was your dinner?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네. 좋다 그래야죠, 그죠? Great. 자, 그럼 이제 계산서 달라 그래야죠. 네. 제일 많이 쓰는 거. Check, please. 네, 좋습니다. 다 하세요, 이거. 전부 다 이거예요. 정말로. 98% 그래? check, please. 그럼 나머지 문장 배우지 말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혹은 뭐 Can I have the check?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러죠? 그게 2%입니다. 이제 네가 강의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 현장이 그래서 중요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 합해서 얼마인가요? 요금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얼마인가요? How much?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다 합해서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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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전체를 다 내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따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따로 내는 경우. 그래서 1인당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How much is it per person? 이렇게 해도 되겠죠. 1인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person? 1인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person? 1인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person? 그렇죠. 그 네. 다음에 뭐 계산서가 나오면 책을 받았죠? 계산서가 나오면 이거 팁이 포함된 건지 안된 건지. 그죠? 이거 포함된 건가요? 시스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is the tip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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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포함된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보통 이 계산서 보면 팁이 나 적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나라는 그렇죠. 적시가 돼 있어서 뭐 18%, 20%, 2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즐겁게 해줬다. 너무 서비스를 좋았다 그러면 내 기분이야. 그렇죠. 많이 줄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평범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한 18%. 네. 18%인데 많이 써. 많아요. 옛날에는 한 12% 했었거든? 근데 확 올랐어. 어떤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진짜 서비스라는, 살기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서비스라는 개념이 지금 질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 인력의 서비스에 대한 그 가치를 쳐준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팁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경우 이제 고깃집에서 왜 아, 저 제가 아저씨들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일할 때몇번 아저씨들이 받았었다고. 이제 네. 거나게 이제 취하면 기분 좋단 말이야. 맞습니다. 자식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고깃집에 쏠때 우리 뭐 알바생들한테 뭐 그죠? 네. 주거나 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그런 팁은 제가 받고 근데 주로 이제 팁을 그렇게 주는 문화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팁좀 받아요? 여기는 뭐 사실 안 줘? 외국인들 많이 온다며. 외국 분들이 그냥 놓고 가는 거죠. 아, 그럼 그 팁은 사장님이 먹는 거야? 아니요, 사장님은 전혀 관심 없으시고요. 어, 팁에 대해서는 그건 좋네. 그러면 그냥 거기 똘볶군이 예를 들어 서비스를 했으면 네. 똘볶군 가지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러면 제가 가져? 이제 눈치껏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래? 네. 받은 적 있어? 그냥 놓고 가는 거 그냥 몇번 받은 적은 있죠. 아, 그래? 네. 근데 뭐 사실 그냥 keep the change지? 네, keep the change죠, 그냥.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근데 고깃집 할땐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 야, 고깃집 다시 가. 뒷받자고 할순 없잖아요. 아,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그제 속물이었어. 미안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서 요금 문의했고요. 결제하는 방식, 다음 시간에 결제하는 방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